이번에는 5000톤의 파워를 얻었어. 다른 전략을 써보자고. 목표물인 위자로 달려가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운동화 안으로 들어가서 그녀를 혼란스럽게 하자. 그녀의 운동화 안은 공간이 매우 좁아. 선인장가시로 기둥을 만드니까 그 문제는 해결됐어. 다행스러운 건 비누 냄새가 나. 그녀는 발을 씻었고 양말이 새것이야. 마침내 도달했어. 그녀의 엄지발가락 옆에 두 번째 발가락을 괴롭힐 거야. 오, 내 힘으로는 그녀의 발가락을 제어할 수가 없어. 마치 황소의 등에 올라탄 기분이야. 거인의 힘! 그녀의 발가락을 잡아당기고 물어뜯자. 좋아,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군. 그녀는 날 붙잡기에 운동화를 벗는 중이야. 하지만 난 그녀의 발가락이 아니라 운동화 안에 숨어 있었지. 그녀의 발냄새가 강했다면 내 작전은 성공하지 못했을 거야. 이번에는 내가 의자에 앉았어. 그리고 너에게 이겼지. 여유를 부리지 말라고. 새로운 의자가 나타났어. 서로의 전략은 공개됐지. 이제부터가 진짜야. 그녀는 진심을 다해 자신의 엉덩이로 나를 공격하겠지. 몸이 떨려. 두려워. 보급! 열등감의 포션! 용기를 내려면 이 물량을 마시는 게 최고지!